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인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서에 보이는 견병지원 219가 왜 자서에 보이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책에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견병지원이라고 하는 요 한마디를 왜 자서에 집어넣는가? 무슨 뜻을 가지고 넣는가? 저는 자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의 중경서 읽는 데 있어서 수증 취재하고 견병지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병을 보고 근원을 알아야 된다. 병증을 보고 병원을 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가?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한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해석들 책에 보면 그냥 의미도 없이 그냥 해석 이렇게만 하고 병증을 보고 병원한다. 이렇게 다 해석을 했죠.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합당하려면 병증은 병원의 단서라는 말이며 그 단서는 또 무언가? 우리는 이세 가지를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제가 글을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한의원에서 이렇게 저는 뭐 책을 이렇게 우연히 괜히 책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강평본이 있길래 뭐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서를 딱 보는데 제가 중경서를 읽은 이래로 많이 읽지도 않았지만 매번 자서를 그냥 지나가는 주마간산격으로 이렇게 초초강가라는 건 대충대충 봤다. 이 초라고 하는 건 대충이에요. 초초라고 하는 건뭐 주마간산격으로 봤다. 그래서 일찍이 이 글에 대해서 저 자서에 대해서 깊이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뭐 혹시 뭐 빠진 거 있나라고 글을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딱 펼쳤는데 딱한 구절에 가서 눈이 딱단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은 의자에서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 살피지 못했구나. 일찍이 자서로 이거는 후세 사람의 글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위나라 진나라 수장지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과장된 설을은 위나라 위진 시대의 글들을 과장된 설들은 내가 마음에 담아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견병지원 219를 봤지만 주목하지 않았고 주목한 것 같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어휴, 이거 보고 나서 내가 쓴 글이 몇십 년 동안 쓴 글이 다 무효가 되는구나. 이거 잘못 쓴 거구나. 무효가 된 거구나.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지? 스스로 자책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기일하고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나서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가지 못한 거예요. 만약의 경우 제가 그 의미를 이해를 했다면 눈이 닿을 때의 그 의미가 풀려가지고 이 구절을 빠뜨리지 아니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 일구가 왜 나왔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구가 유래된 바, 어떠한 이유로 해서 나온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구의 의미를
나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정신을 추스리고 나서 후이들의 그 고심, 저거를 견병지언이라고 쓴 사람은 후이거든요. 후이들의 고심한 흔적과 이 일구가 중경서를 이해하는 미봉책이라는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게 후인의 고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제 사견이니까. 예, 고심이라는. 중경서 입문에 청고의 깊은 뜻이 천원, 만원. 아주 많은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이한 구절에 있으니 바로 이거. 서가의 견병지원 이 일구는 일견 누구나 보면 평범한 말이고 서희라고 하는 거는 왜 서희라냐면은 요 서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모두를 썼더라고요. 모두 다 모두 견병지원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견병 병증을 보고 그 병원을 알기를 기약할 수 있으니 바랄 수 있으니 다소 희망적인 거예요. 누구나 견병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니까요. 말은 좋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나왔느냐? 제가 알았지. 일구지 소래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일구가 나온 바를 알아야지 이 일구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중경서가 읽기 어려운 이유를 실제로 밝히기 위한 거다. 왜? 원인이 없거든요. 중경서에는. 제가 그 증후론에서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를 맨 나중에 썼지만은 증후론의 일부는 조금 그래서 손을 댔어요. 나중에 보완을 했어요. 큰 틀은 뭐 틀린 게 아니 뭐제 생각에서 아 이게 바로 병원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뒤에 가서 설 바로 요거 끝나고 나서 그 기론 기혈수로 넘어갈 때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기릭 남해의 의안을 소위 말해서 병원론을 우리가, 아, 기릭남해가 이래서 이어 같은 거를 썼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게 돼요. 자, 중경서 독법에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의심할 것이며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이해할 것이냐. 말 그대로 항상 직역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자서의 교훈은 견병지원의 교훈은 다른 게 아니다. 병원을 알지 못하고 이건 그대로 자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능히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고칠 수 있는 사람 천하에 아무도 없죠. 제가 증후론에서 그랬잖아요. 증을 고치는 게 아니라고 병인을 고치는 거죠. 병저 중이면 형제외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을 풀어 쓴 거예요. 견병지원이라는 게. 이와 같은 이유로 제병을 많은 모든 병을 고치려고 하는 자는 급선무. 먼저 그 병원을 아는 것이 급선무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면은 자서에서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중경의 병원이냐, 아니면 후세 사람이 말한 병원이냐. 조문에 병증은 가히 보이지만 병원은 보이지 아니하니 이것은 실로 중경의 모가 아니라 후세 사람의 모다. 왜냐하면은 중경은 병원을 언급 안 했잖아요. 중경이 병원을 그 조문 쓰면서 병원을 언급했으면은 중경서 있는데 뭐가 어려울 것이며 주석서가 왜 많이 그렇게 필요했겠어요? 없으니까 많은 상상력이라든가 많은 의견을 제시된 거죠. 중경이 이미 모든 답을 가르쳐 줬더라면은 문제가 없죠. 중경은 우리한테 과정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처방만 가르니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병원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병증을 보고 능히 병원을 아는 것은 중경도 사실은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니 하물며 후세 사람들에 있어서랴. 그렇잖아요. 병증을 보고 병원을 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과거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래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견병지원이라고 했느냐? 중경서를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문 가운데 후세 사람들이 흔적을 남겨놨어요. 그게 바로 병원이라는 거예요. 제 의견이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 여러분이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이 개념에 대해서, 이 병원의 개념에 대해서 이거는 당신이 생각하는 건좀 문제가 있고 이거는 중경의 그 중경서에서 말하는 병원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제시해 주면 그것도 하나의 논문이 돼요. 좋은 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걸 가지고 각자 의견을 제시해 줘야지 이 학문이 발전해 나간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하고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생각이. 그러면 그 틀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글을 쓰시면 돼요. 간단한 뭐 논문이라든가 짧은 뭐 하더라도 그런 걸 발표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 이번의 뜻은 이거는 제가 이것도 저도 뭐또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 건데 딱 보고 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불교에서 견성성불이라고 말 있잖아요. 견성성불. 성을 보면 불을 이룬다. 이건 뭐 워낙 뭐 유명한 말이니까 불교 철학에 관심 있는 분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을 보고 불을 이룬 사람이 있나요? 이 과정 중에 이 성을 보기 위해서 얼마 팔만대장경이 다 있잖아요. 팔만대장경이 성을 보면은 불을 이루는데 이 성을 어떻게 보냐 말이에요. 비슷하잖아요. 견병지원. 그래서 제가 앞서도 그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인가론이거든요. 불교 철학에서 인가론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여기는 분명히 병원이라 그랬는데 후세는 병원이란 개념을 안 썼어요. 소병 그 소원방의 제병 원우론에서만 원자가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아, 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내력이 있는 용어구나. 근데 후세 가서는 이게 이제 병인으로 대박힌 거죠. 병인. 견성성불이라고 비슷하잖아요.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구에 유래된 바에는 반드시 어떤 근거가 있을 거다. 아, 근거가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까지 무엇인가 우리한테 깨우쳐 주려고 하는 바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의혹이 이거보다 심한 게 없다. 다만 중경서 입문에 요것도 제가 잘 표현하는데 이거 중용 그 저기 뭐야 서문의 그 주자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게 야, 너희들 중경서 공부하는데 반드시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견병지원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중용 잠깐 뭐 옆길로 세서 요가순한테 그 저기 뭐야 그 천자 적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그뭐 어떤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자가 불과 몇 마디 안 돼요. 뭐 유정유일이라사 뭐 그런 말을 했어요. 유정하고 유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불과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말 한마디. 그렇기 때문에 청고의 이치가 어찌 이것에 더할 수가 있겠네. 여기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견병지원에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좌우로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할 적마다
이거는 뭐 그냥 상투적으로 쓴 말이니까 책을 덮고 속으로 이렇게 감탄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상투적인 용어예요. 그전 사람들. 제가 중경서를 뭐 읽어서 지금까지 세번 변했다. 말하는데 이것도 조금 그냥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대충 이렇게 그런 거죠.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저도 아니 이게 그렇게 그 뛰어난 책이라고 그러는데 아유 막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중간에는 조금 믿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은 중경서밖에 없구나. 네, 저는 사실은 그래요. 제가 읽을 수 있는 그나마 읽을 수 있는 책은 중경서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의심했던 이유는, 아니, 병증만 보이고 병원이 보이지 않잖아요. 아, 어떻게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단순한 증상이 나이인데. 반신반의했던 이유는 병원을 구하되 도리어 병증 밖에서 구했다는 거예요. 가금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가금. 태양경이 어떻고, 방광경이 어떻고, 뭐 저거 하고, 전부 다 갖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저도 현혹됐죠. 저는 글을 쓸때 제가 가급적이면 경험했던 그 사실들을 그냥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신뢰한 이유는 비로소 병원이 단지 그 병증에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견병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그 말대로 일단은 찾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병증이 뭐냐? 병증을 보지 않고 병원을 어떻게 알겠어요? 견병 지원이라 했을 때 병증을 보라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 전제 조건을 무시하면은 병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일구의 교훈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그대로 풀어 쓴 거예요. 자, 병증을 살펴서 병원을 도모해라. 병증 살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원래 표리론에 있었던 마지막에 있었던 글인데 제가 그냥 여기 합당해서 그냥 빼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그 출판을 다시 할 경우는 요번에 책 나온 게 사실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 한문도 보기도 어렵고 해석도 좀 불편하게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출판사에서 다시 찍자 그러면은 다시 그다 뭐랄까 제가 하고 싶었던 책대로 한번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요거는 그 책에 있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표리론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병증을 살펴서 병원을 도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병증은 어디에 있느냐?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병증, 병의의 개념을 요구하서 이에 표리, 반표발리의 병의를 세운 것이다. 병의를 세운 것이다. 또, 그러면 또이 병증의 성질은 무엇이냐?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병증의 성을 요구했으니, 이에 음양, 한열, 허실의 병성을 도모한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증의 원인은 무엇이냐? 일종의 이거는 병독이죠. 예, 병독인데, 그냥. 이 병증의 병독은 무엇이냐?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이 병증의 원인은 요구했기 때문에 기혈수, 변, 현, 이와 같은 것을 살핀 거다. 그래서 조문에 보면 이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은 또 뒤에 가서 기릭남해 학설이니까. 근데 기릭남해는 기혈수라고 했지만, 뭐, 사실은 대변도 예,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고로 일찍이 가로되, 제가 그랬잖아요. 그, 증후론에서
병증으로서 병이, 병성, 병독, 병정, 병세, 병기의 의한으로 삼은 것이다. 자서일구가 비록 후인이 도모한 것이나 조문 중에 이와 같은 의안이 어떠한 증거도 없이 날조되었겠느냐. 우리가 조문을 보면은 이와 같은 개념이 있는 거죠. 거기 표시돼 있잖아요. 표병이 불회하고, 열이 어쩌고, 열제 상처하고, 열제 방광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병원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병정이 뭐냐, 이 병세가 뭐냐, 병기가 뭐냐, 이거는 그냥 제가 나중에 그 조문을 공부를 하면서, 그거는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병의를 뜻하면서 병세가 되고, 어떤 경우는 병성이 되면서 병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증을 떠나서 병원을 구하는 경우는 그 단서를 잘라내고 그 병원을 구하는 자와 같다. 만약의 경우, 제가 이거는 제 해석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가 그러죠. 아, 이건 당신 생각이지. 물론 틀릴 수도 있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지 않다면 도대체 저 일구가 온 바를 마침내 알 수가 없고, 일구의 뜻하는 바를 해석되지가 않으니 나는 그 말이 옳은지 모르겠다. 견병지원에 대해서요. 이런 게 아니라면, 왜냐면은 조문에 보면은 그와 같은 병이, 병성, 병독, 이와 같은 그 개념이 표기가 돼 있잖아요. 주회로. 바로 그게 병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몇번 반복적으로 했던 거니까. 자, 병증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나 기본적으로 증거로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주장하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중경이 생각하는 병원의 개념은 중경만이 홀로 얻은 것이지 문인들이 생각하는 병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동, 기릭동동이죠. 동동이 생각하는 그 병원의 개념은 동동만이 홀로 얻은 것이지 남에는 그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생각하는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밑에서 요 장자에 나온 말이거든요. 요거는 장자. 만약 사제지간과 부자지간에 똑같이 병증을 보고 그 병원을 똑같이 얻는다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왜 많은 사람들의 대가들의 변론을 기다릴 것이며 어찌 방약의 해석을 필요로 하겠느냐. 우리가 방약을 중경서의 처방을 규명하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이것은 병원을, 이 사람은 병의 원인을 어떻게 봤을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 처방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과 아버지도 제자와 자식을 깨우쳐 줄 수가 없고, 이건 장자에 나온 말이에요. 제자도 또한 능히 선생과 아버지한테서 그대로 전수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증후론에서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증상은 누구나 같이 볼 수가 있지만 그 증상에 대한 원인, 해석은 사람마다 달라요. 선생과 아버지하고도 제자하고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많이 미스가 잘못됐을 때는 선생이 교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개인의 생각을 그르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건 그 사람이 판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중경이 홀로 얻은 그 병원의 개념을 우리가 고찰할 수는 없지만 그 병원의 단서가 중경서에 보이니 그것이 이른바 병이 병성, 병독에 의하는, 거기 나타나는 의하는 중경서 조문 중에 그러한 증상이 빠져 있는 것을 보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경서의 병원의 개념이 미비하기 때문이에요. 병원의 그 개념이 조문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표증 미해하니, 외증보 불해하니, 뭐 이런 식으로. 열제 상초하니, 열제 흉중하니, 이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병증의 어떤 그 증상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의안으로서 보충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경서에는 병원의 그 개념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물론 제 생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경서에 그 빠진 것을 병원이 빠져 있잖아요. 빠진 것을 기다려서 빠진 것으로 인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보다는 차라리 구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그 병원의 그 개념을 기다려서 가히 그래도 해석하는 것이 낫다 소리죠. 저 청고의 그 미완의 서가, 중경서는 원래 저는 미완의 서라 그래요. 예. 완성된 서는 아니죠. 예. 이에 겨우제자예요. 겨우 완성되었다. 후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조문했다. 저도 처음에는 표리, 한열, 허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정을 했었는데 글을 쓰면서 몇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글을 완전히 완성됐다가 아니라 억지로 그런 대로 완성되어졌다. 한 사람이 전한 말을 무수히 많은 사람이 도모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날의 중경서가 된 이유이다. 예. 중경서는 원래 증상과 처방이라고 했잖아요. 후인의 아는, 후이들이 아는 병원 개념이에요. 즉, 병이, 병성, 병독, 이세 가지 안을 합쳐서 병원이라. 이거는 뭐, 기릭라면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표리대회, 이것이 병이가 아니면 무엇이냐. 있잖아요. 한열허실, 이게 병성이 아니면 무엇이냐. 기혈수변, 이것이 병독이 아니면 무엇이냐. 한번 뭐, 이거는 제 주장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 또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예. 그러나, 병이, 병성, 병동, 이세 안을 구비한 연후에 가히 병원이라고 하지,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병원은 미비하다. 예. 갖춰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경 처방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처방을 쓸 때는, 병의 개념에 빠져가지고서 병독을 망각해도 옳지 않고, 또, 한열 허실만 빠져가지고서 병의의 개념을 몰각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병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병의에 따라서 병성도 변하고 치료의 방식도 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지난 시간에. 조열을 치료하는 열이라 하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 열이라 하더라도 열이 표에 있느냐 상초에 있느냐에 따라서 벌써 열이 조열로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흉중에 있느냐 심복부에 있느냐 복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다른 거예요. 또 병독에만 또 빠져가지고서 그 병성을 물론 병성이나 병이죠. 이거는 이것들 중에 호문이니까. 모래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세 가지 병이, 병성, 병독 이것을 예,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그것은 마치 그
장경학도 처방에 보면은 뭐 신진팔법이니 뭐 구진팔법이니 병법에 대해 이용했어요. 중국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건 뭐겠어요? 도적을 적을 소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전 사람들은 병법에다가 많이 인용을 했어요. 자,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거는 마치 전쟁에서 적을 이 회개라고 잡는다가 있지만 죽인다 이런 뜻도 돼 있어요. 적을 사로잡는 것과 같으니 비유할 수가 있으니 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영화 볼때 포사격 같은 거할때 관측하는 사람이 포를 때리면은 아 적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포 때리면 이게 이 적이 상대 적을 무찌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 관측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또 적병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적군의 기세가 어떤지. 이건 기본적으로 이것을 탐구하지 않고 능히 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 중에 효리내외 한열허실 기혈수변에 소위 병이 병성 병독지한이 많이 보이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설사 이 의안이 이와 같은 병이 병성 병독에 이와 같은 의미. 옛날에는 좋은 방법일 수 있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반드시 이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이것을 취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안을 경유하지 않고 우리가 중경서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만일의 경우 오늘에 합당한 방법으로 만약에 찾아내면은 사실은 처방도 바뀌어야 돼요.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거는 뭐 조금 진행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병원의 의안이 비록 구세 사람들한테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의안의 유래는 오래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판단하느냐면은 중경 전후 중경이 살았던 그 전후류에서 그 제자들이랑 왕숙화 이후로 유진세 쭉 나와서 중경 이전에도 어떤 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방이라든가 중경이 그걸 계승했으니까 중경이 살았을 때 거고미원 옛에서 떨어진 지 멀지 않았다. 그옛 고풍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어떤 그 다른 분의 그 글을 인용한 거예요. 이거는 뭐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런 글이 있으니까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입과 그러니까 마음과 입으로 전수한 바가 있었고 귀와 눈으로 기록된 거를 목격했다. 이게 뭐냐면은 선생이 제자들한테 할 때. 야, 이와 같은 병증은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좋다.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후세 사람이 그 표리, 한열, 허실 이와 같은 의안을 생각해낸 게 아니라 예전서부터 마음과 눈 또는 필기로 전수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의안이 낙엽불절이라면 계속 연결되고 끊어지지 않아서 비록 그 의안이 후의들에 의해서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위에서부터 내려온 바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안은 일시적으로 우연히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든 의안이 아니다. 예. 그 의안이 선생과 제자를 거쳐서 이렇게 쭉 구전돼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제 사견이니까. 왜냐하면은 고서들이, 고전들이 대체적으로 그와 같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방식이라든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육경의 의안은 비록 취하지는 않지만은 저 병원의 의안은 예, 저는 취해요. 예. 왜 그러냐면은 병증이 병이가 되는 이유, 병성 병독이 되는 이유를 가히 우리가 짐작할 연후에 이 견병지원 이 일구가 비로소 성립된다. 주어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경서라고 하는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병이, 병성, 병독, 병정, 병세, 병기 이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인의 개념과 틀리다는 거죠. 이거 또 반복적으로 다음에 기호수론에서 제가 그거는 설명해 드리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건 뭐 제가 그냥 자문자답한 거예요. 뭐 후배가 당신이 말하는 바 병원을 내가 자세히 들어서 그동안 내 나름대로 의심했던 게 풀어졌지만 어찌 반드시 병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병원이라고 이르렀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말을 듣고 싶다. 예. 아까 처음에 그 강의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답을. 사실은 병원이 옳은지 병인이 옳은 것인지 미상숙씨 무엇이 옳은지 자세하진 않으나 견병지원 이일구와 소원방위 제병원후론의 그 책의 제목을 보면 본래는 병원의 개념인데 내 생각에는 불가에서 말하는 인가론이 전래한 이후로 마침내 병인의 문자로서 병원을 대신한 것이라. 그렇지만 나도 감히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후세에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기다리겠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문제, 견병지원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게 견병지구나. 이와 같은 뜻이구나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의학의 핵심 개념인 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나와 있었던 그 기라고 하는 개념하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기의 문자가 원래 어원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이제 하고, 현상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 뭐, 약간 다소 파격적일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도 있는데, 책에 쓴 거에 제가 조금, 기화론 같은 데서는 좀 집어넣은 게 있어요, 새롭게. 예, 쓸까 말까 했었는데, 그 다음서부터 진짜 재미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론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그렸던 그 방향, 이것을 완전히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여러분들이 같이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